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중요하죠. 저희가 미국 대선 살다 살다 트럼프를 응원해 보기는 또 처음이죠.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도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이 어떤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초인류 국가답지 않은 방역,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일제히 트럼프를 공격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미국의 주류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주류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언론에 저런 그 집중 포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 그리고 미국의 언론, 주요 언론들의 엘리트 주의들, 그런 것들이 트럼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미 대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오늘 11월 3일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각 주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선거인단인 숫자가 높은 쪽에서 다음 달 12월 14일 날 가서 선거인단들이 그 결과를 대리 투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죠. 그 대리 선거인단이 가서 투표할 때는 그 주의 민심과 다르게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가 사실상 정해지면 다음 달, 한달 후에 대리인들이 가서 538명이 되겠죠. 그 538명들이 투표를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간선제예요, 간선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딱그 직선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왜 트럼프를 응원을 하고 살다 살다 미국의 어떤 저런 대선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나? 딴거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한반도의 평화, 종전선언, 사실 문턱까지 갔었죠. 문턱까지 갔다가 친일파인 존 볼턴의 방해로 종전선언에 사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디죠? 싱가포르이 아니라 최근에 했던 회담, 거기서 종전선언을 불과 몇 시간까지 종전선언을 할수 있다라는 하노이 회담이었죠. 하노이 회담에서는 사실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했는데 끝까지 존 볼턴의 방해와 해서 그 문구를 삭제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종전선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진영이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국민을 팔아먹는 저 당을 더 이상 정치적인 자산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짐은요, 절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기득권, 그리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재벌,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죠. 그래서 약자와 서민들은 쳐다보지도 않죠. 적당히 너희들은 일을 하고, 적당히 주는 돈 갖고 살아라. 공정과 정의 없습니다. 그들이 집권을 할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14년을 빼고 그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념의 대결, 북한을 이용해서 큰 그들의 선거 수단이었고 그들의 자산이었습니다. 이 종전선언의 의미는 국민의 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을 빼앗는 거예요. 종전선언이 되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대한민국 안에서 남과 북이 이런 휴전선언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은 북한이 핵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은 자유대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바꾸려고 하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어떻게든지 군대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또 마찬가지고요. 남과 북의 문제는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트럼프가 두 번이나 만났죠. 그러면 왜 미국 주류의 그 사회는 여태까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집단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미국의 민주당이 있죠. 오늘 낮에 그 해외에서 계신 분이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민주당을 우리나라의 민주당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민주당은 세계 패권주의를 만들고, 미국의 돈으로 세계의 지배 전략을 짜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주변 국가들의 어떤 남북 문제를 일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일본을 통해서 한반도를 견제하는, 그리고 한반도라는 말씀 안 되지.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남과 북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의 민주당의 전략이에요. 제가 일단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의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대통령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태까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봐도 어느 정도 남과 북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다, 그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 주요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의 대선은요, 3일날 발송한 우편 투표가 6일날까지만 도착하면 그걸 인정해 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트럼프가 뭐 오전까지는 앞서고 있다가 그 사전 투표, 즉 우편 투표에 의해서 뭐 역전이 되고 근소한 차이로 지금 박빙을 벌이는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6일 도착분까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빙의 선거일 경우에는 6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내일까지 도착하는 투표 용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자 우편 투표가 250만 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까지는 좀 지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바이든이 되면 안 되냐. 바이든의 어떤 시나리오,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북한을 우리는 딴건 없습니다. 바이든이 전 세계에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바이든은 오늘 주식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주식 시장이 왜 출렁거렸냐? 낮에 트럼프가 의외로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든은 친환경적인, 그리고 트럼프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또다시 미국의 전성기를 만들자는 주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앞선다는 소리를 듣고 그린 뉴딜에 관한 주식들은 다 폭락을 했어요, 오늘. 오히려 석유화학주들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식시장 얘기고요. 저는 왜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냐면, 지금 트럼프의 대북 문제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뭐냐? 양국 정상이 만나서 사실상 합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바이든은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단계적 접근 방식. 굉장히 듣기는 좋죠. 다자간 협상을 재구축한다. 이게 또다시 4자 회담, 6자 회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 협정까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는 입장이고, 또다시 6자 회담이니 다자 회담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변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겠습니까? 중국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당연히 일본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굉장히 그 이익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겠죠. 바이든이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오바마 정부에서의 어떤 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게 바로 바이든이에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였어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였습니까? 전략적 인내였어요. 그렇죠? 전략적 인내. 결국은 오바마 정부에서의 전략적 인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사실상 용인해줬고, 북한의 핵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했고,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 부통령을 하면서 그 대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전략적 인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반도라는 표현을 자꾸 더 입버릇이다고 쓰는데,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문제를 미국은 사실상 일본을 통해서 견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오바마 때 일본이 승승장구를 했고, 일본이 굉장히 목소리가 컸죠. 오바마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명박근혜였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전략적 인내. 그때 박근혜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북한의 사실상 자멸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제 어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각,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기조들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트럼프가 저는 딴거 없어요. 제가 무슨 트럼프랑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전 단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었던 종전선언 꼭 이룰 수 있게 저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남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또 볼튼 이런 애들이 또 다시 바이든 정부에 들어오게 되고, 일본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대한민국과 남과 북의 그 정책을 트럼프의 반 트럼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 북한과 사이가 좋고 전쟁은 없다라는 주의고, 바이든은 사실상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쓰러워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저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트럼프가 굉장히 생각보다 완패를 할줄 알았죠, 그렇죠? 완패를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전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미국 선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뭐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뭐 이렇게 해도요, 미국은 엄청난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조 바이든이라는 78의 노인네가 나오고, 70대들이 대통령 선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박근혜라는 귀태 정부가 나왔었지만, 미국은 단한 번도 여성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엄청난 인종차별과 사실상 소득의 양극화, 뭐 여러 가지 미국 내에 문제가 있지만, 유색인종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있는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미국은 엄청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전쟁을 저렇게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인종차별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크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선거가 이렇게 박빙이 되는 것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이 가장 크다. 조중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듯이 미국인들을 볼때 트럼프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스며들어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선전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보다도 경제를 더욱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때 경제 지표가 되게 좋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를 응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국민의 짐이 바이든을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 짐이 누군가를 지지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조중동과 국민의 짐 반대로 가면 우리가 선택은 옳은 겁니다. 국민의 짐이 누군가를 지지라고 그러면요, 그건 우리가 절대 대한민국에 이로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의힘은 절대 국익을 위해서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본도 내심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겠죠. 일본과 국민의힘은 항상 같은 생각과 같은 곳을 바라봐요. 우리는 늘 일본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반대로 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하여튼 미국 대선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바이든이 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현명하게 해결을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다시 미국의 그 대북 기조를 파악을 하고 실무자들을 만나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바이든, 일본이 지지하는 바이든보다는 우리 국익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맞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